한다면 미역국국밥 네. 해주실 수 있나요? 왜요? 이거 봐! 사람들이 나를 언제 가지고 다른 원탈로 보는데!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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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들리십니까? 자, NT 피처스 없죠 지금? 아, 저 지금 그래, NT 피처스가 어떤 친구냐면은 쇼타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대박지를 꿈꾸는 그런 웹툰 지망생인데요. 본인도 혹시 그러면은 입는 스타일이 조금 여성스럽습니까? 아니요, 저는 박진우님의 그 쇼타에 관한 철학은 정말 인정을 합니다만은 여장을 하시는 그거는 오케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오케이. 아, 버블티 판다님 죄송하지만 소멸당해 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발언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쇼타가 왜 좋은 건가요? 유치원생 때부터 메이플이라는 게임을 좋아했었어요. 메이플의 그 수라는 약간 수 유명하죠? 수가 약간 단발로 나오는데 좀 그때 좀 첫눈에 반했습니다. 수를 약간 보게 되기 전까지 쇼타 장르에 약간 편견이 있었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 쿠노피코라는 어떤 괴작을 낚시를 당해가지고 아, 그거를 보고 트라우마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가 그만큼 네. 애정도가 높은 캐릭터가 되었구나. 말 그대로 블랙 헤븐이 열렸네요. 그럼 그때부터 그림체나 이런 것들이 바뀐 건가? 노선이 좀 틀렸었죠. 원래는 메카닉 같은 약간 멋있는 걸 그리고 싶었는데 쇼타를 그리고 싶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와, 메카물에서 쇼타로 메카 쇼타가 돼버린. 제가 알기로는 그 박진우님 같은 경우에는 다리 사이에 달려 있어야만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예쁘게 생기고 보들보들하게 생기기 하면 달려 있어도 상관없다에 가깝습니다. 저는 양성 쪽에 가깝군요. 그냥 캐릭터 외형이 중요한 거니까 놀이든 쇼타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쪽은 본인도 약간 2D 쪽인 거죠? 뭐 현실 잼민이들 이거 박지랑 똑같네요. 그럼 고민 마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저희 어머니께서 그 유치원생 애기들 다니는 학원 원장님이시거든요. 그 원장 자리를 저한테 승계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본인이 원치 않던 현실 쇼타 로리를 네, 이게. 지금 어쨌든 나의 꿈은 웹툰 작가가 되는 것인데 부모님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특히 어머니는 그림보다는 어머니의 가업을 물려받길 원하는 상황이라서 내가 딜레마에 빠졌다.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그렇고 그런 자를 대놓고 방에서 그렸던 적도 있었고 네바툰을 약간 보는 걸 직접 약간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럼 보여줬으니까 씨바 웹툰계가 씨바 다 저렇구나 씨바 그림쟁이 더러운 새끼들 이런 새끼가 드는 거지. 일단은 딴 걸 떠나서 부모님이 너에게 강력하게 가업을 물려받으라고 하는 것은 웹툰 작가로서의 입지가 불안해 보이기 때문이야. 모든 예체능 계열은 부모님들은 처음에 다 반대를 해. 근데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 Show your proof. 너를 증명하면 돼. 웹툰이라는 거는 종합예술이라서 사실 그림 그리는 실력이 내가 그리고자 하는 내용을 그릴 수 있는 실력이면은 웹툰을 그리는 건 이미 충분해. 차라리 공모전을 몇 번 계속하면서 작가가 돼서 그걸로 번 돈으로 선물을 처음 사드리면 일단 그게 첫 번째 설득이야. 만약에 여기저기 공모전 내보고 이것저것 하면 뭐 3, 4년 준비했는데 안 돼. 그러면은 부모님의 그 가업도 생각해 볼 때가 되는 거지. 그리고 유치 원장을 하면서도 웹툰 작가 준비는 또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꿈을 포기할 필요는 절대 없고 어차피 나이가 어리니까 일단 해봐. 자, 그러면은 다음은 개빠르네 진짜 씨. 제가 말했죠. 저는 왕천 파르다고. 와, 목소리 개 오랜만에 듣는다 하시냐. 오랜만입니다. 와나나 너무 무거운 얘기 하지 말라길래 아니, 무거운 얘기와 가벼운 목소리를 동반해서 아니 무거운 얘기를 하긴 할 거구나 지금. 네, 와나나도 아시다시피 저는 뼈가 약하잖아요. 예, 하신양이 뼈가 약해가지고 한번 이제 손성이 가면은 회복이 더뎌져요. 다리가 이번에 3월달에 또 부러졌는데 아이고야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이번에 부러진 뼈는 잘 붙고 있는데 뭐 허벅지 뼈 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뼈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기가 부러질 거래요. 그런 이제 제 고민이 무엇이냐 저는 21세의 나이에 벌써 다리에 철심만 두 개가 박혀있고 계단을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도 되게 다리를 바들바들바들바들 거리면서 야, 나 음식점 알바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해봤는데 우와 다리가 안 되지 60년 크로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사과 알레르기도 있대요. 아이고 들어보셨어요? 사과 알레르기 아니 하시냥 방송은 제 방송은
몰락하고 멸망하고 아주 그냥 도태되고 있어요. 아니 제 방송의 분위기는 삼촌과 조카예요. 어이구 우리 신양이 뭐든 하고 싶게 다 해 있네. 뭐 어떤 금전적 지옥은 해주진 않아요. 아니 그렇게 돈 없는 삼촌 맞고 얘기해도 쉽지가 않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비해 제가 폼이 죽었어요. 옛날엔 저 예뻤거든요. 이젠 안 예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리지 않아서 나 어리니까 용돈 조를 못해요. 저는 이제 성인이라서요. 내가 하신양에게 참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하신양이 본판이 막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캠방송에 될 것 같은데 하고 하신양이 이제 그 후에 캠방을 켰잖아. 근데 이게 우드쿵쿵한 데서 얘가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캠을 킨 상황이 아닌데 캠을 켜가지고 아 내가 생각하는 하신양이 100%면은 거기 한 60% 하신양이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캠을 안 키면 이상하게 음악을 하고 싶은 본능을 멈췄어요. 저는 근데 제가 노래를 하면 투수들이 안 들어준다고요. 지금 내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노래 참기야. 알통 강아지한테 통을 참으라고 하세요. 제 방송의 시작이 노래였어요. 제가 이 인터넷 방송 개 발을 들이게 된 게 마인크래프트와 유튜브 음악이었다고요. 근데 상업적인 걸 따라도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전 뭘 하죠? 환생을 해도 좋고 그냥 뭔가 꾸준히 할 수 있게. 실제로 그냥 환생을 노린 건 아니지만 닉네임을 바꾸고 새 시작하자 해갖고 닉네임도 바꾸고 일러스트도 다시 맡겨보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알지. 문제는 뭐냐면 늘 보던 사람들이 자꾸 보이니까 저도 똑같이 나태해져요. 명절에 처음 보는 삼촌이어야 용돈 더 받으려고 아 삼촌 안녕하세요 저 아 하신양이라고 해요 이런 거 하지. 일주일에 두 번씩 보는 삼촌들인데 지금 아 삼촌 왔어? 아니 아, 몰라 오지 마. 야 삼촌 내 방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기분 나쁘 그것도 만들어 봤어요. 하신양 보충 있어요. 있어? 했더니 세상에 그 탈관약이 15초 만에 돌아다녀요. 버추얼로 방송을 일주일도 해보지 못했는데 제 탈관약 게시글이 너무 많아요. 내 실물을 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의 탈관약이 싫어서 버추얼을 할 수가 없어요. 좋아하세요. 아니 오랜만에 대화해서 그런가. 방송 개 잘한다. 저 좀 컸어요. 저 사실 나이 좀 먹었어요. 맞아요. 신이가 안 된다면 네. 미역 꿉꿉파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싫은데요? 왜요? 이거 봐 사람들이 나를 언제 가지고 다른 원플로 보는데 미역국 이것도 한 편 나올 것 같거든? 아 젠장 네. 이걸 보면 사람들이 아 하신양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구나. 뭔가 돈 주는 삼촌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이 생길지도 몰라. 그러면 다시 성냥을 팔까요? 안녕하세요 도네이션 한 번만 이렇게 약간씩 던져주고 마지막 성냥이다. 아 도네가 터졌어. 수금 스트리머인데 어떻게 얘가 돈을 못 벌지? 몰라요. 저도 좀 알게 해주세요 진짜로. 혹시 이게 네. 유튜브 영상으로 간다면은 새로 올 수 있는 삼촌들에게 한마디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줄 거면 한 번에 많이 주세요 제발. 한 번 주고 안 볼 거면 많이 주고 텀하세요. 날 설레게 하지 말고 가요. 아니 하신양 그래도 예. 꾸준히 하면은 내가 보기엔 분명 될 것 같은 요 텐션과 이 방송감인데 뭐 일주일에 그래도 한 네 번? 일주일에 네 번 같은 시간을 그치 같은 요일 같은 시간 정도 지켜서 그만큼 했어요 하신양도. 그만큼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 텐션이면은 예전보다 훨씬 세고 좋아. 성인이라서 미치겠어. 그러니까 생초년 텐션. 하신양 지금 내 어깨 손 얹는다고 생각해. 야 우리 우리 힘내서 좀 같이 살아보자. 아 살아봅시다 살아봅시다. 살아봅시다. 아니 진짜 오히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아 이대로 얘 혼자 잘 되면 씨발 나 버리는 거 아니야? 저 아니 대응망덕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 어제. 하신양 씨 혹시 지금 제의가 들어왔는데 혹시 저와 함께 이제 방송하면서 성공을 했을 때 네. 와신양으로 닉변할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봤는데요 누가? 와라는 글씨가 못 생겨서 싫어요.
파이팅 해볼게요. 좋아. 그렇게 네. 해가지고 언젠가는 이 트위치판 씹어먹자고. 거만하네요. 네.